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리소툴러 가지고요. 나이는 못 속이나 봅니다. 아, 오늘도 날씨도 쌀쌀한데 또저 마음까지 막 쌀쌀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상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는 서로 상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담자는 말씀 담자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뜻으로 서로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 해결점이 빨리 된다라는 뜻으로 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회원 가입할 때부터 상담을 스폰서하고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 회원 가입할 때 첫째 초안 레그가 잘 잡아지면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사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웨이 하지 않도록 한 줄로 병렬로 쭉 내려가다 보면 맨 하단에서 사업을 하는 그 파트너를 중심으로 상위까지 올라오는 무한 단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할수 있는 애터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상담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함께 하는 사업이면 파트너 옆에 있어주는 스폰서이기도 하는데요.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옆으로 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중심을 잘 잡고 또 스폰서 유기성 관계와 그다음에 파트너 관계를 가운데서 역할을 잘 해줄 때그 상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담을 하려면 어떤 분과 상담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플러그인 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계속을 하시게 되는데요. 또 스폰서로 하시면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 또그 위에 그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하게 될 텐데요. 각자 다른 역할의 상담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이 사업 가운데서도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센터에서도 자꾸 일어나는 일이에요. 형제 라인하고 상담을 해요. 또 형제 라인 그 스폰서 되는 상위 직급자하고 또 상담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형제 라인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라인에 대해서 우리 진행하고 있는 우리 스폰서의 진행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상담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세요. 형제 라인과 상담을 하는 건 절대 금지인데요. 근데 형제 라인과 어떤 걸또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오시게 되는 서로 인사하고 또 서로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는 형제 라인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자리에 없을 때 형제 라인이 와서 내 역할을 또 커피도 주고 또 친하게 해주고 왜냐하면 처음에 오신 애터미 가족분들은 모두가 같은 애터미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을 또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일이 업무가 또 서로가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없이 사업을 하는 거는 등불 없이 어두운 산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애롭게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폰서하고 자꾸 내 파트너 이야기, 스폰서님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스폰서가 내 가족과 같이 내 파트너들을 다 알아요. 그러면 내 스폰서님이 내 가족과 같은 내 파트너들에게 자꾸 손길이 오겠죠. 그 다음에 안 보이면 왜안 보이냐고 묻기도 하고 또 그분하고 전화를 해 주셔서 그분하고 다시 연결을 할수 있도록 소통도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가정적으로도 내 환경으로도 누군가 내가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랄 때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어느 분이 자세히 잘 알고 여러 가지를 아는 환경, 경제, 질서, 또 애터미의 여러 가지 경력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나를 멘토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내 마음이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또그 서로 사정을 알고 환경을 알기 때문에 서로 애로운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체크를 해주고 내 파트너들에게도 서로 상황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내 일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됐던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스폰서님들하고 잘 지내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역할 부분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스폰서님들하고 이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파트너 비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파트너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생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또 그런 거는 아니겠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파트너의 기준점을 두고 이야기가 전가되지 않는 부분까지, 그리고 애터미의 사업적인 이야기로만 진행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훨씬 더 내가 불을 밝히고 등대를 켜고 앞길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답답할 때 있어요. 저희가 답답할 때 있을 때 스폰서님을 전화하시잖아요. 바로 해답처럼 정갈하게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때로는 파트너하고 전화를 해요. 그럼 내 파트너도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상담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 서로가 유기적으로 친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서로 가족 같은 느낌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는 분도 많고, 그리고 서로 파트너도 스폰서를 이해하게 되고 하니까 훨씬 더 일을 진행을 할때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언제쯤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전화로 수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전화해요? 우리 일이 있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폰서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전화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 일어났던 일들도 좀 건너뛰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충 이야기를 하더라도 스폰서님은 감을 잡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또 이야기를 할 때도 아그 지난번 이야기했었던 거 어떻게 됐냐라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스폰서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나도 이해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냥 전화를 하시면 훨씬 더 일이 잘 풀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보도 상담이라든가, 또 직급 상담이라든가, 또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혼자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면 막 천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주기적으로 계보들을 내가 자세히 쓰고, 그리고 내가 전체 계보도를 쓰고, 그 다음에 중간 계보도를 쓰고, 내 가까이 직급 훈련의 계보도를 써서 상담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정말로 바빴던 와중에도 스폰서님들께서는 함께 전화 통화도 받아주시고, 때로는 지나가다가 오셔서 함께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게 풀려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잘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이, 아, 또 내가, 바로 전화한다는 것이 또 그렇고 하기 때문에 잘안 되시긴 하는데, 상담을 자주 하실수록 여러분의 사업은 진척도가 빨라질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리더십 문제이기도 하고, 또 리더는 매일 마음밭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 애터미는 동영상 하나를 듣고 회장님이나 박사님 성공자 강의를 들으면서 충전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열정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막 열정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는 동영상을 꼭 하루에 두 컷에서 세 컷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리더십에 관련 책도 읽으셔야 되고, 또 네트워킹에 대한 네트워커에 대한 책도 좀 읽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장격지가 되어서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으시냐면, 제가 어느 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냥 편한 복장으로 신발도 그냥 대충 신고 이러고 나갔었는데, 그분이 그 다음번에 제가 만나러 갔을 때 어떤 현상이었냐면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다른 분 만나고 또 그분을 다시 세 번째 만나러 갔을 때에는 복장을 깔끔하게 하고, 제가 비즈니스 복장으로 하고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게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면서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아서 차 한잔 마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첫인상이 우리 3초 안에 모두 결정을 짓는다 하듯이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센터에 오실 때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면 한번더 다른 사람을 또 만나고 싶듯이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복장이 좋을수록 그다음에 내가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갈수록 사람들의 인식도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번 만났을 때또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눈빛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투도 좀 정갈하게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표정도 싫지만 웃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정도 밝게 웃는 연습을 좀 하고 가셔야 되고요. 집 나올 때 거울을 보고 이쁘게 한번 웃고 오늘 힘찬 하루 하면서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날이 굉장히 표정이 밝은 날이 될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밝게 웃는 사람에게는 손가락질 안 하듯이 그런 분이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위로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력 있는 이미지가 좋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면서 사람들도 사업자로 또 나오고 또 나와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멀티미디어가 되어야만이 뭐 우리가 더잘 되는 것처럼 모든 걸 잘하는 탤런트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웃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이지, 부정적이고 비비불 하는 사람에는 인상을 찌푸리고 그 사람 옆으로 사람이 잘안 모이고요. 또, 사람들이 불평, 불만, 비방,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벽을 치는 일이라 그러듯이 마음의 벽을 갖게 되더라고요. 쟤는 나를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저렇게 하겠지? 나를 만나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도 쟤도 또 저렇게 하겠지? 라는 이런 불평, 불만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또 그런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빙긋이 웃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 같이 대적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기만 해줘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터미는 비비불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주의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폰서 비비불, 파트너 비비불, 또 희한하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들 앞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을 잘해요.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는 좋은 말만 써요. 근데 뒤에 가서 뒷담화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는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자꾸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도 그런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관리가 나의 달란트와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습관이 되는 사람일수록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 성공에 가까워지고요. 성공했던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언어와 좋은 말씀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이 되어 가지만 바꿔지면서 인간관계에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서로 관계성이 좋은 관계로 되면서 그 사람이 나 옆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동업자가 되더라 이러는 거죠. 제가 일을 해봤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애터미에서 무엇을 복제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복제해야만 이 사업이 잘될 것인가? 이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의 복제가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은 뭐예요? 스폰서가 모이는 그 자리,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그 자리, 그 다음에 요즘에는 화상으로 많이 하시죠? 화상으로 모이는 그 타임에 모두 모여주는 시스템. 그것 다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에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많은 파트너들이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리더로 계속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나오면 내가 이 사업 할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내 파트너가 나오면 스폰서님 저 갈게요. 이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밑에 파트너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가 항상 그 자리에 내 원본이 좋은 나무가 돼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그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있잖아요. 스폰서와 함께 그 옆에 앉아 있으면 파트너도 이 화상에 계속 오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 분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 스폰서 따라서 따라쟁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에게 멘토도 되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멘토가 되는 그분과 함께 계속 유기적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업이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본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데요. 내가 파트너가 없을 때에도요. 내가 먼저 그 자리에 먼저 와 있으셔야 되고 원본이 좋은 나무가 되어줘야만이 내 파트너, 내 자녀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 돼야 내 파트너들이, 내 자녀들이 잘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곳의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그런 짓한거 우리 파트너 안 봤을 거다 하는데요.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내 원본이 잘 되어야만이 좋은 나무가 될수록 좋은 파트너들이 내 옆에 와서 나와 함께 동업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본에는 정말 오류가 없더라도 원본을 복제하는 방법이 잘못된 원본을 100% 복제하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있잖아요. 자꾸 50%로 떨어져요. 40%, 20%로 떨어져요. 아니, 내가 100%를 해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퍼센트가 낮아지는데, 내가 1000%를 열정을 갖고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파트너들이 함께 나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하는 이 사업이 아니라 영원히 자손의 3대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빌딩을 잘 지으려면은 내가 원본이 잘 되어서 모든 시스템 또 스폰서와 함께하는 그 자리 그리고 파트너를 함께 그 자리에 올수 있도록 내가 파트너에게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그 자리 그 파트너가 시스템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스폰서님들이 또 형제라인이 교환 강의를 하면서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파트너도 변화가 되고 저도 함께 변화가 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자세가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네가 하면 내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복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파트너들은 나와 함께 따라서 그 자리에 앉고 그와 함께 긍정적으로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그 이혜정 임페리얼 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뭐뭐 때문에 안 돼요. 뭐뭐 때문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우리 집에 생신이 있어서 제사가 있어서 친구 모임이 있어서 이번에는 또 연말이니까 연말에 모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때문에 부정적으로 하시게 되면 애터미는 그런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애터미를 진행하게 되면 이상하게 파트너님도 나와 함께 똑같이 그런 긍정적인 분들이 모이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하기 애애해지고 서로 열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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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가 되게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해봐야만이 알게 되고 느끼게 돼요. 저희는 이걸 설명으로만 하게 되지만 이거를 내 걸로 받아들여서 내가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처음에 센터로 오시게 되면 양팔을 쫙 껴고 한번 해봐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요. 목에 술 빳빳이 들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팔 딱 깨고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깎이고 깎이려면 내가 지적질하지 않고 그분이 변화되게 해야 되고 나도 자동으로 변화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스템에 모여 있으셔야 돼요. 시스템. 시스템으로 오시게 되면 어때요? 그런 분들이 스폰서님, 형제 라인 이런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성격들이 모아놨던 것들이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애터미 속에 있다 보면 인내를 배우게 됐고요. 배려를 하게 돼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목에 힘이 힘주고 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귀엽다. 이제는 저도 이제 노련해졌나 봐요. 어머, 참, 나도 옛날에 저랬겠지 하면서 생각이 되는 게 지금은 배려하고 또 그분에게 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저분을 또 나와 같이 고슴도치 같은 그런 분들을 자석처럼 스폰서와 함께 착 달라붙고 시스템이 함께 착 달라붙고 할수 있는 인내심뿐만 아니라 인심을 풀어서 정을 주어서 나와 함께 그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나눠주고 그다음에 또 내가 먹던 것도 함께 주고 6대4로 내가 6을 주게 되면 내가 4를 갖고 하게 되면 파트너분들은 오히려 감사함을 느낀대. 그게 빛나지 않도록 서로가 마음으로 정으로 나눠지게 되면 친밀도를 하게 되면 가장 우리 애터미가 사업을 잘하신 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 친밀도를 가장 빨리 하시는 분이 사업을 가장 잘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을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시게 되면 사업이 빨라지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그릇이 커지게 하려면은 내가 변화해야 돼요. 예전 거 가지고는 내가 변화가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천태만상의 성격들이 오고요. 성격이 강하신 분도 오고요. 성격이 또 모가나셔가지고 까칠까칠하신 분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안아셔야 되거든요. 따뜻함으로, 밝은 미소로 그런 분들을 안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눠주고, 내가 먹던 것도 뺏어주고, 이렇게 정을 주고, 친밀도를 갖게 되면, 그러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애터미는 자꾸 밀려나게 되는 분이 생기는데, 내가 배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나와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애터미 일은 점점 쉬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를 잘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이권 저권을 다 봐요. 예, 아이고 내가 포인트 주니까 스폰서도 먹고 살지 막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참 귀여우시군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 보고 져주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고 소통하고 자주 통화를 하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와해가 되고 완화가 되시고 서로 정을 쌓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도 함께 너랑 사업을 할게. 이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애터미 그릇 모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트 모양으로 크게 그릇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예, 이 그릇을 만들려면은 좌우로 내가 사업을 해보셔야 돼. 예, 좌측과 우측을 내가 직접 사업을 다 해보셔야만이 이 마음의 그릇이 커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쪽만 하게 되죠. 한쪽만 하게 되면은 그 한쪽이 우측만 한쪽만 하게 되면 좌측에 했던 분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쪽 하는 그 우측에 레그가 진행이 잘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줄을 했던 시간만큼 한쪽 줄만 하는데도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마음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그릇의 모양이 아직도 나도 모난 데가 아직 덜 깎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일을 할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양보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전화를 내가 스폰서에 내가 자주 하고 또 내가 스폰서에게도 자주 하고 파트너에게도 자주 하고 그것 보고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성장도 되고 파트너 직급도 함께 플랜이 쉽게 짜질 것이고 스폰서님과 함께 스폰서님 직급에 나도 함께 짜주고 그다음에 스폰서의 짐이 되지 않고 내가 스폰서님의 활발한 레그가 되어서 되게 되면
훨씬 더 애터미는 속도와 성장이 빨리게 되면서 2, 3년 내에 본인이 원하는 2, 3천만 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마음의 크기, 모양의 크기를 크게 만들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책을 읽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주셔야 되고, 리더십 책도 읽어주셔야 되고요. 저희 애터미 탑9에서는 133 하게 되는데요. 매일 책을 한권 읽고 메모하고 동영상 한 컷을 보고 메모를 하고 매일 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제품 무엇을 쓰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매일 만 포인트를 하는지 매일 3만 포인트를 하는지 등등 체크를 하게 되시면 애터미에서 특히 탑9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탑9 오신 분들을 정말 축하 하시고요.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 초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멤버십 조직화를 위한 현지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초기에는 멤버십 조직화를 할때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되 내가 다이아몬드 이상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동업자를 찾아내는 게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면 내 가까운 사람은 너무나 나 발목을 많이 잡죠. 근데 그 발목 잡는 그 사람에서 소개가 나온 그 밑에 세 번째에서 사업하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초기 회원가입 레그를 잘 잡으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스폰서님과 그리고 시스템에 참석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고요. 그리고 원칙 중심 애터미 사업이 동반성장을 할수 있도록 나도 함께 더불어서 일원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터미 이제 성공을 하려면 꿈의 크기가 있더라고요. 꿈의 크기. 예, 꿈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내 버킷리스트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성공 의지가 되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어떤 사업이냐면 팀워크 사업이에요. 상호 신뢰 팀워크 사업인데요.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갈 때부터 팀워크를 그려가면서 하시게 되면 조직화. 특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조직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화가 되어야만이 사업 진행은 빨라지는데요. 이 구상을 언제부터 하냐면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 처음부터 배달의 기술만 하게 되면 조직이 느려지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러한 센터별 본사 모임 라인별 이런 시스템에 완벽하게 참석을 하시게 되면 뭐가 나와요? 조직이 되고요. 또 내가 제품을 빨리빨리 바꿔 쓰시게 되면 제품 매출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것이 합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돼야만이 믹서가 되어서 등대를 찾아 스폰서님과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뒷심이 좀 필요해요. 뒷심. 인내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초기 3개월에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살짝 미치듯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알아버린 상태에서는 발이 행동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멋모를 때 초기 3개월에 머리에 핀 꽂고 미치듯이 딱 3개월에서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3개월에서 6개월 만났던 이 멤버가 평생 나와 천억대의 재산을 함께 3대까지 가져가는 동업자가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시게 되면 누가 가져가냐면 옆에 다른 라인에서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멤버들을 계속 후속 관리하고 만나고 하게 되면 그분들과 함께 결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멤버가 어디서 나와요? 네, 초기 3개월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스템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요? 네, 안 됩니다. 시스템과 팀워크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이 몰입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 플러스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나의 동업자가 100%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3개월 이 안에 시스템과 팀워크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몰입.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설피 하셔도 안 됩니다. 집중을 한 사람에게 3개월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 저희 모두 해보시게 되면 내가 간택한 그 사람 나와 100%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으셔야 돼요? 뒷심이 있으셔야 돼요. 인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굳건히 지심을 가지고 묵묵히 일을 해 가시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자발거리고 말을 뒷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 물러갔어요. 예, 자발적이면서도 뭐예요? 뒷심이 있고요. 묵묵히 진행을 해 갔을 때 뭐가 되냐면, 예, 그 대가 지불로 분명하게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하시다 보면 이제 현장에 나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단계 아닌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신 분들 드물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벌써 3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회원이 1,500만 명이 되었으며,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뭐가 돼요? 글로벌 모바일 쇼핑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습득하고 배우셔야 돼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퍼스널 플랫폼에 대해서 잘 게시글도 올리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하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몰라도 물어보시게 되면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빨리 알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알려보세요. 이런 게 어디냐고. 이런 유통이 어딨냐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옹호하고 여러분 옆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잘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제품을 잘못 팔아요. 이런 분들 들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제품 쓰세요. 누가 팔으라 그랬어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바꿔 쓰시기만 하면 되세요. 근데 이제 소비자는 하나씩 바꿔 쓰고요. 그러면 돈이 될까요? 잘안 되겠죠. 근데 사업자는 어떻게 하냐면 쓰고 있는 거 옆에다 다 비껴놓고요. 옆에다 전부 비껴놓고 애터미로 한꺼번에 다 바꿔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썼던 거하고 지금 썼던 거하고 메모를 해서 비교를 해놓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 사업 설명하고 아니면 파트너 케어할 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터미는 제품을 팔러 다니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내 집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내 집에서 쓰는 만큼 대체적으로 보면 2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쓰는데 4인 가족을 했을 때는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쓰는데 이 4인 가족이 두 가정, 세 가정, 다섯 가정만 하더라도 여러분 밑에서 포인트가 얼마나 올라와요? 매달 150만 포인트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소득이 바꿔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파는 사업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가면 갈수록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애터미처럼 정말 지금 현재 속도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그 급변하는 속도를 우리는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계속 지금 현재 배우셔야 되고 알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젊은 우리 조금 젊으신 게 퍼스널 플랫폼, 개인 게시글, 뭐 APP 이렇게 하신 분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배우셔야 돼서 그걸 배우고 또 퍼스널 플랫폼을 알리고 SNS도 알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사업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자녀분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애터미는 앞으로의 여러분 사업에서 앞으로 아마도 재산을 한 1,000억대 가신 분들이 지금의 한 100배 이상이 나오시게 될 거거든요. 그 100배 이상의 배를 함께 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조금 더 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애터미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복제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무인 경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로만 하게 되면 10%밖에 기억이 안 된대요. 또 보는 거로만 했을 때는 50%밖에 기억이 안 되고요. 또 말한 것은 내가
내가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은 70%를 기억을 하는데요.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또 내가 참여를 하잖아요. 사업 설명하려고 참여까지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90% 이상 기억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 배우고, 또안 되면 메모해서 기억하고 하시게 되면 빨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찾느라고, 너무 애먹었고요.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에는 제가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 흡족하게 할수 있도록 좀 더, 제가 이렇게 기기에 좀 못해요.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는데 다음에는, 더 많이 할수 있도록 제가 공부도 아니면 이 기기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와서 또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또 애터미에서 성공하시고 또 성공하는 그날 또 만날 때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